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죠. 분명 우리말인데 너는 무슨 문장, 나는 어디, 뭐 이런 거죠 사실은. 나번에 보시면 접수시 신용카드로 해서 결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전에 없던 내용이 이제 갑자기 들어왔어요. 이 내용이 우리가 지금 학습하는 전반적인 내용을 갖다 흔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즉시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별도로 일괄해서 납부한다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별납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선납이 있었고 후납이 있다라고 했는데, 후납이라는 것은 나중에 낸다라고 했는데 별납과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별납과. 아니, 후납은 나중에 낸다라고 했었는데 여기에 있는 요 문장을 보니까 개념이 확 흐트러진다라는 거죠. 자, 여기 나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사실은 이번에 2022년도에 새 우금자료에서 처음 등장하기는 하지만 관련된 제도는 예전에도 있었는데 그 내용이 이번에 여기에 표시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까지는 이해되지만 접수 시로 해서 놓는 이유는 뭐냐라는 건데, 사실은 후납과 별납 관련했을 때는 그 대상이 약간 다르잖아요.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그 취급의 대상에 있어서는 열통 이상 통상우편물 또는 소포우편물 이렇게 됐죠. 그것만 그렇게 한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후납은 굉장히 다양한 우편물 갖다 취급을 한다라는 거죠. 이걸 갖다 처리하는 우편 관서 입장에서도 후납으로 해서 나중에 이걸 갖다 결제받기보다는 후납 대상 우편물도 좀 조기에 결제를 해서 관련된 재정을 갖다가 좀 더 충실하게 확보하는 게 더 낫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등장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이제 발차 업무라고 해서 나오는데 2022년 우정사업본부에서 우금자료 발표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발송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발착이라고 해서 그 업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발송과 도착을 모두 다 아우르는,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발송할 때 발자와 도착한다라고 했을 때 착자를 더해서 뭐라고 하냐면 발착이라고 합니다. 발착. 개념을 보시면 우편물의 발착 업무는 접수 우편물을 행성지로 구분 발송하고 그 다음에 배달국의 지변별로 구분 인계하는 이런 작업이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사실 이 중간에 접수국에서 하는 일, 배달국에서 하는 일, 우편 집중국에서 또 하는 일, 이게 이 안에 다 포함된 거죠. 그런 것들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뭐 분류 정리, 구분 발송, 도착 작업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통관 대상 우편물을 접수를 한 때는 통관 절차 대행 수수료 상당의 우편을 붙이게 하거나 여기에 이제 붙이고 우편물에 통관 절차 대행 수수료 징수 필요에 대한 고무해를 날인하도록 돼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번이 약간 고민되는 지점이 뭐냐면 예전에 2021년 시험 대비로 해서 우금 자료가 발표가 됐었어요. 처음에는 2020년 10월 달에 우정사업본부에서 우금 자료를 갖다가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2021년 1월 달에 수정 사항이라고 해서 또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 수정 사항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됐느냐라고 하면 바로 2번이 들어갔었어요. 2번. 뭐라고 됐냐면 통관 대행 대상 우편물에 대한 접수부터 시작해서 고무인에 대한 날인 있잖아요. 이 전체가 삭제되었다라고 해서 수정사항으로 등장했단 말입니다. 지금 처음 시험을 준비하신다라고 한다면 뭐 원래 있는 거 그대로 해서 다 학습하시면 되는데 예전에 공부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뭐냐, 그때는 삭제하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보니까 다시 2022년 시험 대비를 해서 우정사업본부에서 우금자료 발표한 거에서는 전체가 다 부활돼가지고 나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교재에서 제시된 대로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내용도 전체 다 학습을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통관 절차 대행 수수료라고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해당 우편물이 통관 절차를 갖다 진행한다라고 하면 이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인적, 물적인 자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비용이 발생될 텐데 이러한 비용을 갖다가 우편 이용자에게 징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 통관 절차 대행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되는 점이 뭐냐라고 하면 소형 포장물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라는 건데요. 이렇습니다. 통관 관련했을 때는요, 통상 우편물이나 소포 EMS가 보내지면은 해당 우편물에 대해서 모두가 다 통관 절차가 진행이 되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소형 포장물은 어떠냐라고 하면 소형 포장물은 애초부터 통관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도록 구조가 짜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통관 절차 대행 수수료까지 포함시켜가지고 요금이 계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우표를 붙이게 하거나 이런 작업들이 없어요. 그래서 소형 포장물은 제외라고 하는 겁니다. 저거와 관련해가지고 통관 절차 대행 수수료가 발생된다라고 한다면 요즘 같은 때는 저걸 인터넷 우체국으로 해서 계좌이체하거나 신용카드
카드를 결제하거나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처리를 하지 우표를 직접 막 다 붙여가지고 처리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개념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난이도 있는 어떤 문장을 동원해서 마구마구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보시면 생산 요소 중에서 자본, 캐피탈은 생산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 중에서 소비되지 않고 다시 생산 과정에 투입되어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생산 요소로서의 기능을 말한다는 점에서 생산된 생산 요소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죠. 분명 우리말인데 너는 무슨 문장, 나는 어디? 뭐 이런 거죠 사실은. 그러면 이걸 갖다 좀 더 쉽게 접근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예를 들 수 있느냐. 교재는 없지만 이걸 한번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곡식을 키우려면 땅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 보면은 옥수수 농사한다, 밀 농사한다라고 하면 땅이 뭐 어마무시하게 엄청나게 넓어요. 그러면 그 엄청난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고 그 다음에 가꾸고 나중에 수확하는 과정을 갖다 걷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의 노동력도 필요하죠. 땅도 필요하죠. 다 필요해요. 자, 근데 여기에 농기계를 구입해서 작물 재배에 활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기계나 뭐 자동화 설비 이런 것들 갖다 들여와가지고 처리한다라고 한다면 걔는 분류상 어떤 게 된다고요? 자본이라고 했죠. 자본. 그러면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곡식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농기계를 들여와가지고 활용한다라고 한다면 해당 농기계를 갖다가 들여와서 열매를 얻는데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 요 기계에 농기계 다음에는 안 쓸 건가요? 다음에 또 쓰잖아요. 내년 가면 또 씁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는 이를 생산 과정에 투입되어 부가가치를 생산하는데 기능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생산된 생산 요소로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은 무지막지하게 어려운데 느낌은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곡식을 갖다가 재배해서 키운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땅, 그 다음에 사람의 인력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농기계도 들어가면서 투입돼가지고 여기에 곡식을 갖다가 재배해가지고 수확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그 농기계 다음에도 또 쓴다라는 거죠. 생산하는 과정에서 다시 재투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말로 해가지고 자본은 생산된 생산 요소라고 하나 부다라는 정도로 요약하고 그냥 끝. 여기는 생산된 생산 요소. 아니 그럼 나머지는 그런 기능이 없나요?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